맛있게 쭉. 맛있을 것 같아요. 로즈베리도 넣었어요. 아, 그렇군요. 마늘은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이거 너무 해 먹어보고 싶었는데. 레시피는 어디서 우리 사왔었어요? 이거? 아니야. 짜잔. 짜잔. 갈게요. 고급져.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니 이거 마사지기 하다가 근육이 더 생길 것 같은 거야. 그거는 너무 작아. 우리 집에 너무 좋다. 환불을. I'm returning stuff. I'm trying to return two products, but you're just supposed to just do that. 이렇게 약간 다른 사람들을 리턴하기 편하게끔. 근데 이게 사실 리턴이 더 편한 시스템은 아니지 않아? 그냥 우리 집 앞에 두는 게 원래 더 편한데. 근데 미국에서는 하도 배송이 늦어서. 그치. 우리 뭐 직접 와서 갖다 놔라. 응. 근데 얘네 입장에서 편리한 거죠. 그치, 맞죠. 더 편하다. 미국에 잘 맞는. 아. 언박싱을 할게요. 이게 저희 5일치 식량이거든요.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하나 씨가. 오, 내가 내려놓을까? 내릴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내려놓을게요. 갑니다. 우와! 이렇게 뭐 요리할지 보면은 이렇게 레시피가 뒤에 다 있어요. 한 끼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머쉬룸 라비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냄새가 장난 아닌데? 샌디에고가 분명히 안 춥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춥던데요? 아이고 또 박스가 있네요. 40만원으로 살 수가 있어요. 킹사이즈로 해외 배송 서비스를 이용을 했더니 배송비만 25만원이 나왔고 온수매트도 물을 넣었다 빼주고 하는 게 귀찮다고 하고 또 이제 일반 온열매트 같은 경우는 전자파가 워낙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사게 되었습니다. 오 이거 이제 뜨더기 때문에 환불이 안 돼요. 야 이거 무슨 박스 뜯으면 박스고 박스 뜯으면 또 이런 제발 작동이 잘 돼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댑터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온열 매트는 그 전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네가 써놨으니까 없을 거예요. 건조기 사용이 안 되네요. 세탁망에 넣어야 되니까 세탁망 얘가 들어갈 정도의 세탁망이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톡 오른쪽 이렇게 조절을 따로 할 수 있어서 위에 아래 이제 온도 조절 기능 7단계가 있고요. 왼쪽은 지속 시간이에요. 톤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스마트는 핸드폰에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선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뭐 AI 인공지능 기능이라든 숙면 기능 여기서는 단순하게 온도 시간만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파파이다. 아?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이게. 맛있게 되라, 맛있게 되라. 진짜. 이거 진짜 엄청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거야. 엄청난 거 같은데. 맛있었으면 좋겠다. 빵처럼 됐어. 그러게, 아 대단하다. 밀가루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나 퍼다 먹으면 되는 거지. 원래 그게 맞. 와 진짜 미국식 그 파이다. 근데 맛있어 파이가. 냄새 너무 고소하네 이거. 일단 야채도 다 먼저 뽑고. 소금 간 다 하고. 와 그래서 진짜 많이 할게. 손 진짜 많이 갈 것 같은데. 오. 아니 이것도 먹어봐. 아니 이 빵이 너무 신기하네 비스켓이. 솔직히 비스켓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